하지만 약광의 동상은 고려 성씨를 가진 약광의 직계 후손들만 볼 수 있다고 한다. 신사의 바로 옆엔 고려 성씨 가문의 집이 있다. 취재진은 그곳에서 아직도 고려란 성씨를 쓰고 있는 마지막 후손을 만날 수 있었다. 후손은 일본 고려 성씨의 족보를 꺼내 보였다. 이들은 모두 1300여 년 동안 고려 성씨를 이어온 고구려 후손들이다. 716年、西暦716年に、 当時の日本の朝廷の大和朝廷が駒軍という一つの軍を作りました。で、その駒軍を作るにあたって、今の関東地方にいた高句麗人たちを1799名この時に移動させました。比較的駒軍の中でも、あるいは高句麗系渡来人の中でも地位の高い人、 762년 발해로 떠난 고려대사는 바로 발해와 같은 뿌리를 가진 고구려 후손이었다. 일본은 고려대사를 통해 발해를 마지막으로 설득하려 했던 것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 건국 당시 발해는 신라와 적대관계에 있었습니다. 특히 732년 이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발해가 당해 등주에 해군을 보내 공격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당해 지원 요청을 받은 이 신라가 군사들을 이끌고 이 발해를 공격하러 나섰죠. 기상 상태가 나빠서 되돌아오긴 했지만 발해에게는 이 당을 도와 공격하려 한 신라가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신라에 대한 발해 적대감을 일본은 신라 침공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죠. 일본이 이 신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발해 협공. 그럼 발해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발해의 답변에 대한 추적은 엉뚱한 곳에서 실마리가 풀렸다. 일본 오사카. 전직 고등학교 역사 교사였던 우에다 다케시 씨는 은퇴한 후 발해 사신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다. 주로 발해 사신이 일본에 남기고 간 흔적들을 모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하고 있는 발해 사신의 성격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가 특히 흥미로워하는 것은 발해 사신들이 남긴 한시들이다. 그가 가장 좋아한다는 왕효렴이란 발해 사신이 일본에 남긴 한시. 무관에서 문관으로 교체된 후기 발해 사신들은 일본 대신들과 한시 대결하기를 즐겼다고 한다. 6回僕は日本へ施設を派遣してきた目的というのは ずっと最初5回まではですね将軍という肩書きがついてて全部武官なんですね。ということは明らかに間に新羅を挟んで国際的な圧迫を加えようという意図が見え見えやったんですけども、762年に駒の大山という人を日本は派遣しております。その駒の大山の船に便乗してやってきたのが 第6回の牧会師の王新福という人で、この人が初めて文官の肩書きを持ってたと。以後もう900年に至るまでですね、何回も施設が来るんですが、全部牧会国は文官の施設を派遣してる。 발해 사신이 무관에서 문관으로 갑자기 변한 시기는 바로 신라 침공을 눈앞에 둔 762년 고려대산이 발해에서 내려온 발해 사신 왕신복부터였다. 그는 정당성 좌윤이란 직책을 맡고 있던 고위직 문관이었다. 발해는 그해 왜 문관을 사신으로 파견했던 것일까? 이 변화에 주목한 한 학자가 있다.
일본 주호대학교의 이시이마 사토시 교수. 그는 762년 발해 사신을 무관에서 문관으로 바꾼 조치엔 일본의 신라 협공 제안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그의 연구가 최근 책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일본의 憲法を介してある 駒の大山は 恐らく いわば 最速の使いとして牧会に派遣されたもの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で、その彼に同行して来日したのが王神服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が、王神服の肩書きを見ますと、これまでの武官ではなくて、青銅省の役人、つまり政治の中枢にいる人物であるということが注目されます。で、その王神服が来日したその主な目的というのは、牧会側が日本と共同して白に打つことはできない、そういう事情を説明するために派遣されたものと、このように推測することができます。 문관 왕신복이 발해 사신으로 온 이후 속일본기에선 신라 침공을 준비하는 단 한 줄의 기록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764년 후지와라 나카마로는 반란을 일으키다가 관군에게 처형되고 만다. 그의 몰락과 함께 신라 침공 계획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발해는 왜 일본의 신라 협공 제안을 거절했던 것일까? 그 단서를 찾기 위해 당시 발해의 흔적들을 추적해봤다. 북한에서 발굴된 북청토성 유적지. 북한은 북청토성을 발굴 조사한 후 이곳이 발해에 남경 남해부가 있던 자리란 결과를 내놓았다. 남경 남해부는 발해의 5경 가운데 신라와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 신당서에 따르면 발해에는 외국으로 가는 5개의 길이 있었다고 전한다. 그 가운데는 남경 남해부를 지나는 신라도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에서 시작됐을 신라도. 동경과 남경을 지나 신라의 국경지역이었던 천정군까지 이르는 길이었을 것이다. 우리의 삼국사기에도 발해의 동경에서 신라의 천정군까지 39개의 역이 있었다고 전한다. 발해와 신라 사이에 역들이 설치돼 있었다는 이 기록은 두 나라 사이엔 분명 신라도라는 상설 교통로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발해와 신라가 내내 대립관계만 있었다고 주장하던 기존의 학설을 깨고 송기호 교수는 신라도에 주목해 두 나라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국경선에 성을 쌓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은 있지만 양국 사이에 전쟁을 벌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그 발해와 신라 사이에 대립적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대립적이었다면 전투를 벌인 기록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송 교수가 주목한 것은